갈색은 10개가 있어. 하얀색은 6개가 있어. 녹색은 4개가 있어. 자, 이거를 섞어서 여기다 넣을 거야. 넣고, 안본 상태에서 섞은 다음에 하나를 꺼낼 거야. 그럼 꺼내면은 녹색, 흰색, 갈색 중에 어떤 색깔이 나올까? 한 사람씩 맞추는 거야. 아빠가 한 개를 딱 꺼낼 거야, 안 보고. 그게 무슨 색일까 맞추는 거야. 자, 무슨 색일까? 하나 꺼낼게. 태민이는 초록색 같아? 초록색일 것 같아? 세정이는 무슨 색깔일 것 같아? 하얀색? 아빠는 갈색일 것 같아. 자, 아빠가 안 보고 꺼낸다. 안 보고 꺼낸다. 자, 녹색. 녹색. 태민이 맞췄어. 녹색. 이번엔 무슨 색깔일까? 하얀색. 세정이는? 세정이는? 갈색. 아빠도 갈색. 하얀색. 또 태민이가 맞췄어. 무슨 색일까, 이번에는? 하얀색. 세정이는? 초록색. 초록색. 아빠는 갈색. 아빠는 지금 무슨 색 계속 고르고 있어? 아빠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갈색만 고르고 있어. 갈색, 근데 또 갈색이야. 자, 이제 세민이가 한번 꺼내볼까? 갈색! 자, 근데 아빠가 계속 갈색만 하잖아. 그치? 왜 아빠가 계속 갈색만 할까? 갈색이 좋은가? 갈색이 좋은가? 아까 아빠 갈색이 몇 개라고 했어? 갈색이 몇 개야? 자, 한번 10개! 보자. 다시 한번 보자. 기억 좋네. 갈색이 몇 개였어? 10개. 갈색이 하나, 둘, 셋, 넷. 10개잖아, 10개. 그리고, 초록색은 4개, 4개밖에 안 되고, 하얀색은 6개지. 이 게임에서는 갈색이라고 얘기하면 질 수가 없어. 계속 갈색만 하면 이기는 거야. 아빠 그래서 계속 갈색만 하면. 왜? 알잖아, 갈색이 제일 많은 걸. 이게 바로 확률이야. 그래서 아빠가 계속 갈색만 하는 거야. 왜? 아빠는 갈색이 제일 많은 거 아니까. 제일 확률 높을 거 아니까. 이번에도 아빠는 갈색이라 가지고. 왜? 갈색이 제일 많은 아빠 거지. 나도 갈색이야. 그리고 세정이도 갈색. 세민이는? 언니가 한개 뽑아. 세민이는 무슨 색? 세민이는? 노랑. 노랑? 아빠 또 갈색 나오잖아. 왜? 갈색이 제일 많으니까. 계속 갈색만 나오는 거야. 여기다 색을 칠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빨간색이야? 그러면 인접한 색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돼.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빨간색이야? 그럼 여기랑 여기는 빨간색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칠했을 때, 최소한 몇 개를 써야 될까, 색깔을. 아빠가 원하는 거는 색연필을 최대한 조금 쓰고. 6개는? 최대한 조금 쓰면 몇 개만으로 칠할 수 있을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5개 하나? 한번 해봐. 최대한 조금 쓰고 여기를 다 칠할 수 있, 칠해봐, 한번. 근데 여기는 빨간색이 들어오면 안 돼. 빨간색도 괜찮아. 왜요? 옆에 있는 색깔이 붙어, 여기 갈색 칠했잖아? 여기도 갈색이 안 되고, 여기도 갈색이 안 되고, 여기도 갈색이 안 돼. 그것만 피하면 돼. 다른 조건은 없어. 검은색도 되지. 어우, 세민이도 잘하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색으로 칠하면 좋을까? 그 색깔로 칠할 거야? 색깔이 너무 많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벌써 색깔이 네 개인데. 세민이 여기 같은 색깔로 칠하면 안 봐. 같은 색으로 칠했잖아.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되는 거야. 붙어 있는 도형은 다른 색깔로. 근데 만약에 여기를 녹색으로, 이 색깔로 칠하면 어때? 이 색깔로 칠하면 어때? 색깔 칠하면 어때? 안 겹치잖아, 색깔이 옆에. 근데 색깔은 안 겹치고, 색연필은 네 개만 썼잖아. 하나, 색깔 똑같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봐봐, 이렇게 칠하면 어때?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색깔이 다르고, 기존에 있던 색깔 쓰면서 색깔 수도 줄이고, 맞아,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해도 할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칠하면 될까? 아빠가 한번 칠해볼까? 아빠가 만약에 여기 녹색으로 칠했어. 그 다음에 어디 옆에를 뭐로 칠할래? 핑크색으로 칠했어. 그 다음에 벌써 색깔 세개 썼지? 아빠는 최대한 색깔을 조금 쓰길 바라는 거야. 여긴 또 뭘로 칠할래? 거기는 보라색으로 왜 이렇게 칠. 많이 벌써 이제 네개 썼지? 또 이제 여긴 뭘로 칠하면 될까? 자, 이제 더 이상 추가하고 싶지가 않아, 색깔을. 여기다 뭘로 칠하면 될까? 가능해? 그냥 하얀색 칠해도 하얀색 하면 벌써 색연필이 늘잖아. 하얀색을 하면 색이 5개로 늘잖아. 색을 더 이상 늘리고 싶지가 않아. 무슨 색깔 칠하면 돼, 여기다. 얘는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옆에 있으니까. 얘는 칠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옆에 없지? 그럼 칠할 수 있어. 옆에 없으니까. 그럼 이걸로 칠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미로찾기야? 와, 미로를 그린 거야? 그럼 여기에는? 이거는 안 되고, 이 색깔. 녹색은 돼야 안 돼. 여기 옆에 있으니까 안 되지? 얘는 돼야 안 돼? 되지? 옆에 없으니까. 그럼 이걸로 하고. 그럼 여긴 뭘로 칠하면 될까? 여기 남은 데한 군데? 그래, 걔로 해도 돼.
봐봐, 색깔 네 개로 다 칠할 수 있잖아. 오, 성공. 색깔 네 개로 다 칠했어. 혹시 색깔 세 개로만 칠할 수도 있을까?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야. 조금만 써서. 색깔 세 개로만 칠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사색 퀴즈라고 해. 사색 퀴즈. 색깔 네 개로 칠하기. 그럼 이 도형을 색깔 세 개로만 칠할 수 있어? 색깔 세 개로만 아까 이런 규칙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세 개로만 칠해보자. 세 개로만. 여기 뭘로 칠해야 되고? 세 개로만 칠해보자. 여기 세 개로. 가능한가 한번 보자. 여기 뭘로 칠하면 될까? 그렇지. 가능하지. 옆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3색 퀴즈인 거야. 색깔 세 개로만 칠하기. 그 다음에. 오, 그 가능해? 그렇지. 옆에 엄태지가. 좋아. 이거는. 그 다음 여기는 뭘로 칠할 수 있을까? 아직도 색깔 세 개로만 칠하고 있어. 좋아. 성공하고 있어. 여기 두 개만 더 하면 돼. 여긴 뭘로 칠하면 될까? 뭘로 칠할 수 있을까? 그래, 그걸로도 되네. 와, 소름 끼치려고 그러지 마, 아빠. 우와. 여기는. 우와, 봐봐. 색깔 세 개로만 칠했어. 3색 퀴즈 성공. 아빠,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얘도 세 개. 그렇지, 색깔 세 개로만 칠했잖아. 와, 성공, 성공. 근데 이 두 개인데. 그럼 혹시 이걸, 혹시 똑같은 모양을 색깔 두 개로만 칠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 이거를 색깔 두 개로만 칠할 수 있을까? 어때? 한번 해볼까? 보라색. 오, 잠깐, 여기서 기억. 아빠가 녹색을 칠하면? 어? 성공! 이색 퀴즈 성공! 색깔을 똑같은 도형인데, 이번엔 색깔 두 개만 써도 성공했어. 근데 이게 도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색깔을 조금만 가지고 칠하기 어려워. 점점 색깔 수가 많아서 써야 되는 색깔 수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도형을 그리면은 색깔 두 개로 칠하기는 아빠, 불가능해. 어려운데 해볼 색깔 두 개로 한번 칠해봐. 이거 어려운데 해볼 이게 뭐야? 아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색깔 두 개로만 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세 개로만 칠하기도 어려워. 그럼 밀어 잡기. 100개는 엄청 쉽지. 100개는 엄청 쉬워. 100개는 그냥 아무렇게 말해도 돼. 여기는 녹색. 여기는 빨간색 해야겠다. 그렇지. 땡이야? 여기는. 오, 성공이야! 아빠 보니까 성공했어. 두 개만 더 칠하면 된다. 빨간색이네 또. 세정이가 마무리해봐. 색깔 두 개만 칠하면 성공이네. 두 개네. 이번에? 오, 그럼 빨간색. 응. 그리고 마지막. 후! 색깔 세 개로 칠하기 성공! 네 개 안 썼잖아. 와, 세정이 아까 줄 하나 그어가지고. 아빠는 색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엄마 말 안 했는데? 3색 칠하기 성공! 아까 그거 내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치, 아빠는 지금 색깔 추가하려고 그랬어. 안 되겠다, 색깔 3개로 안 되겠다 했는데.